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연결이 부실해갖고요. 아닙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8시 반부터 최고위원 회의가 있으시죠? 9시부터 있습니다. 9시에요? 아, 여러분, 네. 조금 더 해도 되겠네요. 최고위원회 준비해야 합니다. 최고위원회, 그렇죠. 네, 아, 그래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오늘 발언 어떤 거 하실 겁니까? 좀 약간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 예. 네. 우선 첫 번째는 민생이고요. 네. 예,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인데, 그렇죠. 네.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너무 많은 것들이 민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알듯이 난방비, 전기세, 네. 그리고 이제 택시비 오르고요, 버스 맞습니다. 요금 오르고요, 네. 애들 먹는 시리얼 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과자 비용 뭐다 오르잖아요. 네. 이렇게 물가 쓰나미가 오르게 된 것에는 정부가 무대책하다. 그래서 정부의 무능, 국민의 민생, 정부의 무능을 질타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여당의 그 권력 투쟁, 날이 셀줄 모르는 권력 투쟁에 네. 국민들이 고통스러운데 네. 이 여당 권력 투쟁의 그 문제점 네. 지적하고 그리고 김건희, 최은순 네. 이 사람들의 주가 조작 범죄 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천공이 청룡 이야기도 좀할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요. 예. 걸렸죠? 딱 걸렸어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감추려고 나쁜 해봐야. 사람들입니다. 예. 의원님도 정치 생활 오래 하셨고, 과거에는 이제 우리 민주화 운동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부당한 권력과 무도한 정권이 오래 가는 거 우리가 봤습니까? 국민의 심판이 금방 이루어지죠. 네. 예. 무도한 만큼, 나락으로 떨어져서 네. 그 책임지는 것도, 네. 확실하게 그들에게 책임지우는 그 민심이, 뭐, 띄울 때는 띄워주지만, 네. 확실하게, 단죄할 때는 무서운 민심의 단죄가 있어 왔다.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진짜 무섭습니다. 민심은 무서운데 그 무서운 네.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예. 지금 난방비 폭탄 말씀하셨는데요. 전기세, 수도세, 또 하여튼 뭐 가스비, 뭐 버스비, 네. 택시 다 오르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 지금 뭐 진짜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 지도부에서 어떻게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는 정치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국민이 세금을 냅니다. 세금이 예를 들면 약 700조 거쳤다. 네. 그럼 그 세금을 어떻게 잘 분배해서 다시 국민들께 돌려드리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난방비 어려움이 있을 때 국민들께 난방비에 도움을 좀 드리고, 물가가 이렇게 마구 인상돼서 허덕일 때 네. 이 거뒀던 세금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것으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내게 하는 것.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치인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가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때, 네, 그 원인을 파악해서 오르지 않게 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죠. 그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예산을 그런 공사 같은 곳으로 좀 지원을 해서, 공사가 임금을 한번 올리면 안 내리게 됩니다. 이 물가를 한번 올리면. 그래서 올리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우선 공공요금이 오르지 않게, 그리고 적당하게만 오를 수 있게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부와 정치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특히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원해서, 그 고통을 분담해 줘야지 된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공공요금이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하고 부채질하는 것 같은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 것에 대해서 대책이 하나도 없고요. 며칠 전에 언론에 나와서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나왔겠죠. 이관섭이라고 이인자. 국정기획, 이인자. 예, 그렇습니다. 이관섭이라고 이인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입니다. 국정을 기획하는 자리인데요. 물어봤죠. 예.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잘라야죠.
특별한 대책 없는 사람에게 왜 대한민국 국민이 어마어마한 월급을 주고 네. 직위와 직책을 주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이 바로 이 사람 잘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덕수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나와서 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 이 서민과 중산층까지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이 차상위 계층까지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예. 그것을 대책을 세우는 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자기는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네. 또 그 뭐라 그러니까 로펌까지 가갖고 네. 어마어마한 월급 받아 가놓고 네. 또 국무총리로 어마어마한 월급 받으면 월급 받는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고는 제가 보기엔 대통령 사고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대책하고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야당이지만 난방비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일찌감치 네. 30조 원을 마련해서 아... 예, 30조 원 추경이 필요하다. 아, 지금 예. 추경을 이야기해야 뭐 3월, 4월에 추경이 진행되거든요. 아이고, 너무 늦네. 예, 그것도 늦습니다. 지금 네. 얘기해야. 네. 그래서 이제 30조 원 추경을 얘기하면서 네. 첫 번째는 난방비 얘기도 심각하지만 우선 금리가 아주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그동안 예. 이 전세 대출 받았던 사람들, 집 대출 받았던 사람들, 생활이 어려워 자금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고금리에 시달리게 되니까 네. 이걸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자라고 하는 등에 이렇게 딱 핀셋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쭉 뽑아봤더니 네. 약 30조 원이 필요했습니다. 아, 예. 그중에 에너지 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아. 뽑았는데 그게 약 5조 정도 됐는데 네. 이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네. 난방비로 좀 더 지원할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뽑아서 약 7.2조 원 정도의 네. 예산이 필요하니 이 예산을 정부가 만들어내시오라고 요구를 했고 네. 이것에 이제 밀려서 그 국민들에게 바우처 주는 것을 확대한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아주 찔끔인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에까지 확대해 주세요라고 네. 말만 던진 거죠. 말만 던진. 저희가 요구했고 그것에 이제 밀려서 했는데 네. 밀려서라도 해야지 되는 것이죠. 예.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뭐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여당이 이제 그것을 받아서 해야지 되는데요. 네. 여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30조 원 정도 추경을 만들어서 네. 핀셋 지원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네. 요목조목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고 네. 특별히 난방비로는 7.2조 원 정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무엇을 했냐면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어요. 아, 예, 쫙 예, 예. 불러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파주의 시장 같은 경우엔 444억을 만들어서 전 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잘했네요, 아주. 네. 너무 잘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예산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지역 화폐로 만들겠습니다. 아, 좋네. 대신 이 지역 화폐는 난방비도 쓰고 뭐든지 쓸 때 지역화폐로 써서 이것이 지역으로 다시 돌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장사가 되게 해서 지역에서 또 네. 지역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이렇게 네. 해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한 거죠. 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여당은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얘기를 하니까 네. 첫 번째 포퓰리즘이야. 또. 아 그거 이재명 대표 그 저기 한테 뭐 검찰이 이야기하니까 그거 눈 돌리려고 그래. 네. 그리고 추경은 안 돼. 아니 뭘 벌써 또 추경을 하자고 그래. 이렇게 떠들었던 거예요. 예. 이렇게 막 떠들다가 네. 예, 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책이 없잖아요. 예.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네. 서민과 중산층에까지 해주세요. 네. 라고 우선 말로만 던졌어요. 말로만. 그랬더니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기재부도
예산을 만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제 기재부 사람들 좀 만났는데 아, 예, 예.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대책 너희들 세워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생각이 없습니다. 왜? 대통령의 기조가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여당도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대통령이 갑자기 말은 던지지.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졌지. 네. 빨리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국민에게 돌려줘서 국민의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데 여당과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내일 그 국민 보고 대회입니까, 의원님? 예, 대국민 보고 대회입니다. 네,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께서도 나가시겠네요. 당연히 나가죠. 연설도 네. 이제 여전사의 모습을 보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최고위원들이 네. 현재 이 민생 파탄 네. 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아, 이재명 당대표도 네. 한 말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은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는 네. 이재명 당대표가 민생을 정말 잘 챙겼기 때문이거든요. 네. 성남시장 할 때 그렇죠. 예. 최고로 잘 챙기고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 할 때 정말 국민이 힘들 때 네. 하면서 1등 경기도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됐는데 이번에 민생을 챙기는 모습 그리고 또 사정 정국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국힘의 무능 네.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게 될 거다. 네. 여야가 바뀐 것 같은데 그러나 일각에서는 네. 또 나가는 거 왜 나가? 국회에 놔두고 나가.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아마 내일 나가서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국민보고대회를 하시게 되면은 네. 거의 전 언론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예. 민주당이 국회는 놔두고 왜 나왔느냐. 예. 장애투쟁하냐 왜 나라가 혼란스럽게 네. 분명히 네. 그런 얘기를 국민의힘도 할 거고 대통령실도 할 거고 조중동이 또 그냥 때려댈 텐데 이 점에 대해서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언론이 그렇게 쓰면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언론이 국회는 왜 놔두고 나가냐 이렇게 하면 허위사실 유포고요. 네. 우선 한 가지 저희가 어제 의원총회도 했지만요. 네. 2월 국회 하자고 1월에도 네. 국회 하자고 가장 네. 요구하는 사람들이 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계속 국회를 요구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기재위인데요. 정부에다가 어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법안을 왜 안 갖고 오냐. 법안도 통과시키고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내용을 합의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낱낱이 고발하는데요. 네. 여당이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국회는 국회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저희가 더 먼저 요구하고 있고요. 아. 이 민생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내려면 추경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추경이 아니어도 말처럼 예를 들면 이제 법안 중에 이런 법안이 있습니다. 네. 석유 산업 및 네. 석유 대체 산업 사업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석유 대체 산업이면 가스비잖아요. 네. 전기세. 아. 그러니까 석유, 가스비, 전기세. 이런 거에 관한 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있어요. 네. 거기 뭐라고 있냐면요. 네. 지금 이렇게 가스비가 폭등을 했어요. 네. 그러면 가스 관련해서, 우선 이득을 보는 그동안 가스를 이제 재워놓았던 네. 재고가 있고 이런 이득을 보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급하게 이득을 볼 때는 네. 거기서 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네, 네. 현재 법이 돼 있습니다. 네. 이 법을 이용하고 활용하자. 이렇게 저희가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니면 영국 같은 경우는 횡재세라고 하는 걸 도입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횡재를 볼 때 이걸 그 분담하는 내용 벌써 우린 법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그리고 활용해가지고 빨리 걷어들이고 국민을 위해서 써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횡재세도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법안, 원내 투쟁은 원내 투쟁의 원내 활동, 그리고 김건희 특검, 네. 이상민 탄핵 네. 이게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원내 일을 안 하겠어요. 원내 하자고 저희가 강력히 요구하고요. 네. 원내에서 저희가 어제 로텐더홀에서 밤새면서 이거 하자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검 농성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원내 가고요. 그다음에 국민 보고대회입니다. 아. 저희가 그동안 국민 경청 투어를 계속 전국을 돌았어요. 맞습니다.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남았어요. 아.
서울에 와서 국민 보고 대회 한다는데 네. 그리고 경청투 하면서 네. 그래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국민이 많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아이고 이 대통령 잘못 뽑았는지 살기 어렵고 문재인 대통령 때 경제도 좋았고 그리고 이런 물가로 고통스럽지 않았는데 네. 사실은 가스비는요 유럽이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쟁으로 맞습니다. 예, 예. 이 아시아 가스관이 있어서요 그렇게까지가 아닌데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무능한 정부가 네. 저 대기업들 세금 다 깎아주고 여기다가 몰아붙일 거라고 제가 누누이 예측했는데요. 그러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이 다 나오고 더불어민주당 뭐해? 난방비, 온갖 물가, 그리고 이 무자비한 잔인한 검찰들 네. 좀 문제제기 해.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문제제기 좀 해. 왜 김건희는 수사 안 하고 이번에 보니까 김건희 엄마 최은순 주가 조작이 다 드러났던데 네. 그거 수사하게 해. 라고 요구하니까 네. 그날 이제 말씀도 좀 듣고 네.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내에서 민주당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혹시? 이상민 탄핵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아니 내일 집회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 근데 언론에서 몇몇 사람이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 이런 같아요. 거죠. 네. 이런 내용을 좀 더 많이 그 전에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아. 그런 이야기인 거지 윤석열 정부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원내 투쟁과 양날개로 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보고대회를 한다 이런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당원들도 예. 내일 많이 나오겠네요. 어떻습니까? 당원들도 나와주시고 국민 네. 대국민 보고대회니까요. 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나와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2시에 그 유가족 협의회에서 그 광화문에서 그 뭡니까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100일 그 저 기념제를 열거든요. 저도 거기 네. 나가볼 생각인데 그거 끝나고 네.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님 보러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같이 합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가족 저는 민주당 당원은 아닙니다만은 네. 예 감사합니다. 유가족들 꼭 기억해 주시고 네. 국회 토론회 하는데 오셨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가서 뵙고 말씀도 네. 나누고 국회에 오셨으니. 식사도 좀 하고 가시죠. 근데 식사 못 하시는데 아 그래도 같이 좀 하셨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하시면서도 많이 우시고 맞아요. 밥도 잘 못 드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많은 국민들께서 좀 더 따뜻하게 위로해 네. 주신다면 네. 상처가 많이 아물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는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 확실하게 네. 힘을 모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서영교님 이제 최고위원회 또 들어가셔야 되니까. 네. 또 저희 한가할 때 한번 스튜디오로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시간 감사합니다. 되실 때. 네. 원님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댓글에 아주, 채팅방에 아주 서영교님 응원하는 글들이 팍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